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류 상품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한류 상품들로 갈수록 줄고 있는 중국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양 현지에서 편상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귀에 익은 선율과 함께 시작된 한류 박람회는 첫날부터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등장하자 헌호성이 공연장을 뒤덮습니다.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박람회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최대 도시 선양에서 열린 한류 박람회장에선 우리 기업과 중국 유통 바이어들의 MOU 체결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중국과 공동 제작해 현지에 수출하는 업무 협약도 잇따라 체결됐습니다. 일석이조, 즉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상품 수출 확대도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한류 콘텐츠에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중국 사람들 하여금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销售的越来越好，同时也能反过来带动韩国的文化，在中国变得越来越流行。其实这两者是相辅相成的。 한류 박람회는 선양에 이어 시안과 충칭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류 박람회를 계기로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을 적극 공략해 급감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SBS 편성욱입니다.